안녕하세요.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등기 시골 촌집이 있는 매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매물입니다. 우선 주택이 이제 밭 위에 자리를 잡아서 농지증 발급이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요. 밭의 규모를 보면 면적은 충분한데 그 실제 경작 상태를 보고서 이제 발급이 되거든요. 농지원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애매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해서 나온 매물이고요. 우선 매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구 원북면에 소재한 주택과 밭으로 된 매물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약 462평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지 면적이 66평이고 밭이 396평이 됩니다. 전체 생산관리 지역 나오고요. 주택은 미등기 주택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주택도 이제 지은 연도 확인이 되고 조건이 맞으면은 주택 양성화가 가능해서 건축물 대장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매물로 소개된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드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이제 촌집과 N쪽으로 있는 밭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 정북방향입니다. 오늘 매물은 이제 한적한 시골 분위기를 가졌으면서 약간 위쪽에 자리를 잡아서 일단 보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대략적인 경계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경계 표시는 어디까지나 대략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위기만 봐서도 한적하고 조용하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비록 이제 뒤쪽을 소나무산이 받쳐주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요. 아주 좀 아늑하고 따뜻하다는 것 같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밭을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몇 채의 이웃들이 있어서 그 토지 한가운데로 길이 관통했다는 그런 단점만 제외한다면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골 전원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괜찮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점에서 멀리 보이는 이제 방향이 남서 방향입니다. 주변에 띄엄띄엄 컨테이너들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농막을 갖다 놓고서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시골 촌집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를 보시면 고칠 것도 많고요. 나하고 과연 맞는 건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올라앉은 모습이 이제 보기가 좋은데요. 주변을 조금만 가꾸면 뭔가 답이 나올 듯한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현재 지점 뒤편이 정남향 방향이 나옵니다. 요 대문이 이제 북쪽을 향해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주택 대문 앞에 있습니다. 집앞 도로고요. 요 상수도 지나가는 흔적 보입니다. 밭인데 그 도로 건너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를 심을 건지 이제 준비가 아주 한창이죠. 집 주변을 한번 볼 건데요.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이제 나름대로 손을 보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한게 아니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를 수리를 한 거죠. 이쪽은 창고벽이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비를 맞아서 좋을 거는 없겠죠. 진짜 손볼 데가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요 담을 이제 부셔버리고 전면을 이제 정원으로 다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생뚱맞게 이제 요 코너에 수도를 놓았는데요. 아마 요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부분 바닥도 보시면은 보수해야 된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이쪽 처마는 옛날 그대로 두어진 상태입니다. 석갈의 상태를 보면은 이제 관리를 전혀 안 해서 깔끔한 듯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설명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한쪽 텃밭인데요. 농지 원부가 이제 발급되고 나서 이곳은 그냥 정원의 그 연장선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흙물이 튄 벽이 이제 보기가 좀안 좋죠. 내부 습 차단 측면에서도 좋을 리가 없는데 반드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빗물이 트면은 그 안쪽으로 습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현재 집 뒤쪽 면을 보고 계십니다. 안에 보면은 이제 예전 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이제 구들방인데요. 요곳은 거기와 연결된 굴뚝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텐마루라고 하나요? 그좀전 굴뚝과 연결된 사랑방 그 앞에 있는 마루인데요. 진짜 옛날 정치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입니다. 대문 앞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대문을 넘어서면 이렇게 이제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왼쪽은 사랑방,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창고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제비집 오랜만에들 보시죠? 저게 이제 제비집이었는데 주인은 간대였고 그 이름 모를 예쁜 새가 여기에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들어서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 내부는 현재 쓰임새에 상관없이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부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큰 의미 없이 들으시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방인데 짐이 엄청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인 보수 필요하죠. 이런 걸 이제 앞마당이라고 하나요? 그 앞마당에 있는 그 수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담을 좀확 헐어버리고 이쪽에다가 정원을 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처마는 이제 보수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는 기름 보일러가 있는 공간인데 그냥 창고죠. 이 많은 짐들을 보면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폐기물차를 불러도 이제 한차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요. 진짜 짐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면은 이제 이안 공간에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또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탁기가 놓인 화장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있는데 주방도 이렇게 이제 입식으로 손을 보기는 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이 하기 싫어서 다른 곳에서 사시고요. 여기는 할머니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살림살이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방입니다. 망 같아서는 이제 천정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다 철가하고 싶은데
내 집이 아니죠. 여기 두 번째 방도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이제 어딜 가도 짐이 가득가득 있는 게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진짜 큰일입니다. 여기는 대청이 되겠습니다. 천장을 이제 모두 이렇게 합판으로 마감을 해놔서 그 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연도 증명을 위해서 요 보에 적힌 연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다 둘러보셨고요. 매물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일이 좀 많다는 점 충분히 감안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아궁이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에 가까이 있는 접근성 좋고 가격 괜찮은 작은 주택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